21세기 글로벌 금융 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발달은 국가 간 자금 이동을 신속하게 해줘 금융의 국제화를 가능하게 했다. 금속 화폐에서 지폐로 또 신용카드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결제 수단들이 등장해왔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금융거래가 스마트폰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소비자는 더욱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원하게 됐고 그들에게 재빨리 응답한 것은 금융회사가 아닌 IT 기업이었다. 이 소비자와 일체가 된 내 손안의 금융이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금융 자본, 금융시장에 누가 주인이 될 거냐. 모바일에서 결제가 이렇게 편하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현금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IT 기업은 모바일 전자화폐 시장에 뛰어들며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시작했다. 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결제수단, 핀테크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금융질서는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통화의 종류, 결제 시스템 같은 장벽을 허물고 보다 간편하고 안전한 보안 시스템까지 속속 등장했기 때문이다. 터치 한 번으로 결제가 이뤄지고 클릭 한 번으로 각종 금융 서비스와 대출이 가능한 세상. 그 편리한 세상으로의 진입을 앞둔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손안의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이 작은 기기 하나로 많은 것들이 해결되고 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결제 수단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지갑 속 두둑했던 현금은 신용카드로 바뀌었고 최근 핀테크의 등장과 함께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됐다. 핀테크는 금융 플러스 IT, IT 플러스 금융이면서 금융이 인터넷, 특히 모바일화 되는 것, 손안에 모바일 스마트폰을 가지고 거래도 하고 이런 시대로 바뀌게 되면서 본인이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는 거죠, 금융 서비스를. 그런 트렌드로 지금 가는 것을 핀테크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하는 금융거래는 일반적이다. 하지만 기존과 다른 점은 스마트폰만으로 간단하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핀테크다. 최근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사람들은 현금이 사라진 세상이 임박했다고 말한다. 일반인들이 첫 번째로 더 이상 주머니에다 캐시 안 넣고 다니겠죠. 그죠? 돈 따로 안 내잖아요. 그동안은 크레딧 카드 했는데 그것도 필요 없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이상 이제 캐시가 주머니에서 사라지게 되겠죠. 캐시 사라지면서 실제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캐시레스가 되겠죠. 캐시 현찰 없는 그런 사회로 진행이 돼가겠죠. 천천히. 세계에서 가장 먼저 현금 없는 사회를 표방한 나라 스웨덴. 대중교통 요금에서부터 교회에서 내는 헌금까지 전자결제 수단만 사용한다. 전자결제의 큰 장점은 바로 안전.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현금 없는 사회는 상당 부분 현실화되고 있다. 범죄로 사용되는 돈을 언제든지 추적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적 시스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돈 발행을 중단을 하는 거죠. 머지않아 도래할 현금 없는 사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지갑에 현금 갖고 있어요? 아니, 없어요. 500원 있어요, 500원. 카드로도 긁고 아니면 이제 핸드폰 결제로도 하고 그렇게 좀 현금은 많이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편의점 같은 데도 500원 단위 같은 게 다 받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딱히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주로 신용카드인데 현재는 뭐 많잖아요. 뭐 페이코라든지 뭐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고 그런 웹결제로 좀 많이 좀 기우는 것 같아요, 저도. 현재 우리 생활 속 핀테크는 어디까지 진화했을까? 시계나 팔찌 등에 NFC 기능을 추가한 웨어러블 액세서리를 착용만 하면 대중교통이나 편의점 등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 전화번호를 활용한 P2P 자금이체 서비스는 핀테크를 접목한 혁신적인 서비스로 인정받고 있다. 제가 혹시 나왔는데 이거 전화번호 하나만 입력하면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게 환자가 아예 편으로 떠주니까 이용하기 제가 이제 안심도 되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성큼 우리 곁에 다가온 핀테크 시대. 우리는 24살 직장인 조윤경 씨의 하루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출근 전 카페에 들러 간단히 아침 식사를 주문하는 윤경 씨. 물론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다. 깜빡 잊고 있었던 가족의 생일. 급하게 핸드폰으로 선물을 골라 쿠폰으로 대신한다. 자주 쓰는 메신저 앱에 미리 카드를 등록해놨기 때문에 터치 몇 번으로 결제 완료. 업무를 처리하던 중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한다. 동창 회비를 내라는 문자. 그야말로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 또한 모바일 뱅킹으로 간단하게 해결한다. 점심시간. 맛있게 식사를 마친 후 핸드폰만 챙겨 나오는 윤경 씨. 역시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결제를 하고 나선다.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 그녀는 오늘 모든 결제를 스마트폰으로 해결하며 단 한 차례도 현금을 사용하지 않았다. 현금 없이도 전혀 문제될 것 없는 일상. 이것이 바로 핀테크의 시대다. 24시간 중에서 뭐 식사하고 자는 시간을 뺐을 때 한 10시간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그 10시간 중에서 개인적인 일이든 회사에서 관련된 일이든 금융 거래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핀테크라는 여러 가지 그런 금융 서비스가 내장되어 있는 내 손에 금융을 이용을 해서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30분을 만약에 그 기존에 하던 것 대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다. 그러면 10시간에 30분이라면 5% 정도 되지 않겠어요? GDP 성장률이 3% 지금 힘들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예컨대 생산성을 5% 올릴 수 있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강력한 그 생산성 제고다. 개인과 기업 다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나 기업 차원이나 개인 차원에서 쓸 필요가 있는 거죠. 세계는 지금 국경 없는 금융거래의 광장인 핀테크에 주목하고 있다. ICT,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핀테크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국경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총성 없는 전쟁의 승자가 되기 위해 핀테크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월 정부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으며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립해 단계별 추진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 모바일은 국경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런 쪽이 취약하면 단점이 되는 거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쪽에 기술력이라든지 경쟁력이 있으면 굉장히 강점이 되는 거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시장을 더 넓힐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라는 거죠. 국내 어떤 그런 그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2단계 인프라를 까는 거, 보안을 갖다가 산업을 갖다가 생태계 조성하는 거. 한 가맹점이 두 개, 세 개. 특히 핀테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성공의 핵심은 보안. 그래서 한 업체에서 자체 개발한 디지털 스탬프. 스마트폰 화면에 직접 터치 스탬프를 찍어 인증하는 방식으로 모바일 결제는 물론 개인 인증 등 기존의 도장이나 사인이 필요했던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본인을 인증하기 위한 절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서비스를 인증하고 승인하는 절차들이 많이 기술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각 상점에 배포된 도장마다의 유니크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제하기 힘든 유니크한 패턴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이 패턴의 정보를 가지고 결제라든지 승인을 처리하기 때문에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요. 그 인증된 값을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핀테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건 언제부터일까? 그 배경은 지난해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명 천송이 코트를 언급하면서부터 핀테크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 한국 쇼핑몰에 접속을 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 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 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자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는 여주인공이 입었던 일명 천송이 코트를 사려는 중국인들의 접속이 쇄도했다. 하지만 중국인 상당수가 우리나라의 공인 인증서와 같은 복잡한 온라인 결제 시스템에 막혀 구입을 포기했고 이날 이후 천송이 코트는 규제개혁의 키워드로 떠올랐던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발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실제로 핀테크가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우리 그걸 핀테크 사업자들이 시작해놓고 사실은 빛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규제가 많아서 실제로는 안 되다가 작년부터 시작해갖고 핀테크가 많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게 금융당국이 굉장히 많이 규제를 열어주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1999년에 온라인 유통사업으로 시작해 지금은 중국 온라인 상거래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이다. 알리바바 계열사 중 지불 결제를 담당하는 회사인 알리페이. 중국의 대표적인 간편 결제 시스템이다. 전 세계적으로 약 8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에 진출한 이후 현재 서울의 동대문과 명동에 2만여 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알리페이는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오프라인 결제에도 사용되면서 간편 결제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중국 관광객 천만 시대. 그렇다면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은 알리페이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 걸까? 중국인들에게 한국은 쇼핑의 천국. 값싸고 질 좋은 화장품에서부터 생활용품까지. 여행과 쇼핑을 즐기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을 해야 한다. 그러나 환전소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명동의 그 마늘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명동에 환전상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요컷을 상대로 환전상들이 거기 사무실을 갖춘 형태의 환전소들이 32개였어요. 그랬는데 19개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 하면 환전을 안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국판 핀테크는 선결제 후정산 방식. 중국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결제하면 우선 국내 은행이 이 돈을 대신 내주고 나중에 알리페이가 중국에 있는 고객 계좌의 돈으로 이를 되갚는 구조다. 수수료도 환전할 때보다 1.5% 정도 저렴하다. 편리함과 낮은 수수료까지 중국 관광객의 입장에선 굳이 환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 요커들이 한국에 와서 환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게 중국에서 돈 넣어놓고 그거 가지고 그냥 페이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알리페이가 처음 2014년 9월인가 10월인가 저기를 했을 때 서비스를 시작한 날 한 달부터 시작해갖고 몇백억의 그걸 사용한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의 저기 한 달에 몇백억 게 매출이 그 면세 백화점에서 나고 있는 상태예요. 몇천억에서 한 1조까지도 되는 돈이 면세 없이 거래되고 있다. 그럼 환전소에 있는 돈이 환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켜
QR코드만 인식하면 간단하게 결제가 된다. 고액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다 분실할 염려도 없고 결제 방식도 편리하니 대부분의 젊은 관광객들은 알리페이를 선호한다. 영동은 거의 중국인 관광객의 80% 정도가 중국인 관광객이기 때문에 좀 중국인들에게 중국에 맞춰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인도 많은 현금을 갖고 다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카드도 좀 저희 가맹점 입장에서는 4, 5일 수수 과다한 수수료가 좀 부담이 됐는데 알리페이는 그 다음날에 바로 입금이 된다는 장점과 그다음 수수료가 조금 저렴하다는 이런 흐름을 놓칠세라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핀테크 산업에 앞다투어 뛰어들었다.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공인인증서와 같은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 없이 비밀번호 하나면 되는 간편 결제 시장이 문을 연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의 모바일 간편 결제 시장은 2013년 2조 원에서 지난해 5조 원대로 올라섰다. 국내에서 대표적인 간편 결제 서비스는 삼성전자의 삼성페이와 카카오톡의 카카오페이. 제일 먼저 국내 핀테크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건 삼성페이였다. 카드를 지갑에서 꺼내야 하는 번거로움조차 편하게 바꾸려는 시대에 발맞춰 모바일 전자결제 시스템을 만든 것. 삼성페이는 삼성전자에서 나온 모바일 결제 서비스고요. 국내 10대 신용카드를 모두 제공을 하는 결제 서비스가 기본이고요. 멤버십 카드 그리고 교통카드까지 지원해서 지갑을 가볍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법은 이렇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은 뒤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카드 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카메라로 카드를 인식해서 등록할 수도 있다. 다른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카드를 등록을 해서 바코드 형태로 찍던가 해서 오프라인에 사용하는데요. 저희는 바코드가 없는 곳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더군다나 삼성만이 MST라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사용을 해서 기존에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고도 바로 결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카드 결제 방식은 카드 뒤에 있는 마그네틱 선을 이용해 카드와 결제 정보를 전달받는 방식이다. 이러한 마그네틱 선을 이용해 카드를 결제할 때 생기는 자기장애 원리를 기기에 그대로 내장시켜 굳이 카드를 단말기에 긁지 않더라도 카드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쉽고 간단한 결제 방식 때문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그 이용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오픈을 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500만 명, 5억 달러. 갤럭시 단말의 사용자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서비스의 사용자도 계속 증가할 거로 전망됩니다. 향후에는 오프라인에서 이제 온라인 결제까지 확대할 예정이고 시중에 있는 은행들과 더 제휴를 많이 해서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핀테크 경쟁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건 카카오톡의 카카오페이였다. 카카오페이의 장점은 국민 메신저로 꼽히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이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 모바일 메신저에 결제 기능을 추가한 개념이라 이용자 확장이 다른 어느 서비스보다도 크며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아마 여러분들은 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3년 전만 해도 당시에 모바일 페이먼트는 정말 어렵고 사용하기가 힘들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제 불만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가만히 두고 이제 개선되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한번 바꿔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 페이먼트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페이는 가입자가 700만 명을 넘어섰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약 97.1%가 카카오톡 가입자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용자의 수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지금 나온 지 횟수로는 3년이 됐거든요. 3년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성장기와 이런 것도 카카오톡이 갖고 있는 카카오톡의 이제 회원들이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뭐 결제 앱과 사용자들의 이제 사용 빈도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이제 안정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페이는 또 다른 금융 서비스도 선보이고 있다. 세계 최초로 모바일 메신저 기반 전자 고지 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 청구서를 출시한 것. 생활형 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좀 더 편리한 금융 생활과 이런 부분으로 지향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탑페이하고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이제 2월 말에 출시된 청구서가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프로덕트가 되는 거고요. 네, 4월에도 이제 저희가 송금이라는 또 새로운 프로덕트도 나올 예정이고요. 올해 뭐 한두 개 서비스들은 더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공과금 결제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카카오톡을 이용해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은 뒤 카카오페이에서 바로 요금을 낼 수 있다. 핀테크의 시작이라 불리는 모바일 간편 결제 시장. 구글과 애플까지 참여한 글로벌 핀테크 대전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승기를 잡을 수 있을까? 또 다른 핀테크 산업의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곳. 평범한 카페로 보이지만 특별한 점이 있다. 네,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바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 이는 미국, 독일 등 전 세계 정부와 언론이 주목하는 감사합니다. 가상화폐이다. 비트코인으로 결제했는데요. 일반 현금은 사실 아니고 이제 온라인 머니거든요. 그걸로 결제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인터넷 연결만 가능하다면 3분에서 5분 내로 송금할 수 있다는 비트코인. 은행이 발행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환전이나 송금 수수료도 없다. 또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는 다 사용 가능하고요. 심지어 대학 등록금이나 아니면은 해외 여행이든지 그런 데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아직은 생소한 비트코인. 하지만 20대에서 30대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강남구를 중심으로 거래가 확산되고 있다. 고객에 대한 작은 서비스라고 생각했고요. 또 비트코인에 대한 앞으로 젊은 사람들에 대한 차세대들에 대한 관심사 때문에 두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현금 입출 금기가 등장했다. 실제로 현금 인출도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 비트코인을 판매하려면 일단은 비트코인 판매 버튼을 먼저 누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판매할 금액을 이제 설정을 해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 이제 QR코드가 나오는데 이때 이제 비트코인 지갑을 열어서 보내기를 누른 다음에 주소를 누르고 스캔을 눌러서 해당 비트코인 주소 QR코드를 스캔을 하면은 여기에 입력된 주소와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현금을 이제 받는 방식이거든요. 비트코인 결제는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가 어려운 국내 거주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해외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입할 때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행이나 이런 거 왔을 때 이제 ATM을 이용하면은 현금화하기가 좀 편리하죠.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비트코인 거래소.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비트코인 거래소인 이곳에선 하루 약 25억 원의 가상통화가 사고 팔리고 있다. 24시간 내내 거래가 이뤄지며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거래소를 기반으로 해서 비트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뭐 상품권 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비트코인으로 선불카드로 충전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평균적으로 하루 한 4천 개 정도, 4, 5천 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거를 원화로 한다면 한 달에 한 뭐 15억에서 25억 사이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캐시를 충전하면 그 돈으로 게임 아이템을 살 수 있고 문화 상품권을 인터넷 가상화폐로 교환해 사용할 수도 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쇼핑을 할 때도 인터넷 상품권, 도토리, 콩 등으로 불리는 가상화폐를 이용하기도 한다. 비트코인 역시 이러한 가상화폐로서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개인과 개인 혹은 기업 간의 화폐를 주고받을 때 사용된다. 이렇게 많은 가상화폐 중 비트코인이 주목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발행 주체가 없다는 것. 특정 개인이나 회사가 운영하는 캐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비트코인은 전 세계 어느 곳이든 거래소가 있고 전자지갑, 비트코인 전자지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 어디든 그거를 보낼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송할 때는 그 수수료가 원화로 말씀드리면 50원도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송금 수수료가 지금 5%, 6%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많은 이 적은 수수료, 저렴한 수수료가 되겠죠.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바로 그 회원이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전송하면 그 전송 시간이 불과 5분에서 길면 2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컴퓨터로 만들어 보유할 수 있으며 통화를 관리하는 주체가 따로 있지도 않은 비트코인. 대체 누가 개발한 걸까? 2009년에 이제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이제 익명의 프로그래머가 이제 인터넷에 논문을 공개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몇몇 해커나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재미삼아 이제 주고받다가 서서히 뭐 물건을 사보기도 해보고 현금으로도 결제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시장이 좀 커진 사례라고 보면 됩니다. 비트코인은 수학 문제 풀이를 통해 얻게 된다. 수학 문제를 풀면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얻게 되는데 이렇게 문제를 풀어 비트코인을 만드는 사람을 광부라고 하고 비트코인을 얻게 되면 광부가 비트코인을 채굴했다고 말한다. P2P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상호 이제 믿음으로 근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이제 거래를 했을 때 그게 온라인상에 공개가 돼요. 그 해당 거래가 그러면은 마이너라고 하는 사람들이 채굴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 거래 내용을 이제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검증 과정에서 가장 먼저 검증한 사람한테 현재는 25비트코인을 주게끔 시스템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비트코인은 모두가 발행 주체가 될 수 있는 P2P 방식의 공유 화폐인 셈이다. 누구나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광부가 될 수 있다. 미래의 화폐로 주목받고 있는 비트코인. 2009년 첫 발행을 시작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의 열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일본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일반 화폐처럼 무한정 찍어낼 수 없다. 발행 총량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10분에 한 번씩 발행되는데요. 4년마다 한 번씩 그 발행량이 반감됩니다. 그래서 처음 4년간은 10분에 한 번씩 50비트코인이 발행이 됐는데 네트워크상에서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 발행되는 거죠. 발행 주체는 없고요. 다음 4년간은 10분에 25비트코인씩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4년간은 10분에 12.5비트코인씩 이런 식으로 반감이 돼서 2145년에는 발행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아예 2100만 비트코인 단위까지만 발행이 되고 발행이 중단된다라는 것이 알고리즘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예. 통화 발생이 제한적이라 지금처럼 수요가 높다면 가치는 점점 오를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은 관리 주체가 없고 오로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치가 변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화폐와 확연히 구분된다. 한때 급락했던 국제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해 37%나 올랐고 현재 유럽과 중국 등에서 현금처럼 쓰이고 있다. 화폐적으로 보자면 이것이 어쨌든 제한된 화폐, 마구 발행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발행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변덕스러움이라든지 경기의 변덕스러움, 경기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기 싫어하는 분들이 어떤 대안적인 투자처로 찾다 보니까 가격이 쭉 상승해 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뭐 이런 변동폭이 크긴 했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상승을 해왔으니까 그런 투자처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요. 화폐적으로는 기술로서의 비트코인은 시스템으로서의 비트코인은 앞으로 굉장히 더 많이 활성화되고 벌써 이제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이 기술을 많이 차용하려고 하고 있고 뭐 IBM 같은 큰 이제 IT 회사들도 이 기술에 굉장히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 자체는 굉장히 커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쉽게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과연 안전한 걸까?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보안 기술을 사용하는데 쉽게 말해 블록을 잇따라 연결한 모양새다. 개인 컴퓨터끼리 연결하는 P2P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 때문에 한 번 쓰여진 블록은 조작이 불가능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공장부의 성격을 갖고 있어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가 가능한 것이다. 비트코인 자체의 이 거래 장부는 한 번도 위변조가 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자체가 중앙의 관리기관도 없고 굉장히 P2P로 참여적으로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라는 의구심은 여전히 뭐 개인적으로는 남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비트코인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응용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기관들도 비트코인의 기술을 이용해서 분산 장부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블록체인은 보통의 온라인 프로그램처럼 서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비트코인 프로그램이 깔린 세계 수십만 대의 컴퓨터가 관리 주체이자 서버 역할을 한다. 각 컴퓨터가 서로 끊임없이 거래 유효성을 검증하고 예비 서버 역할을 하기에 해킹이나 금융사고의 우려가 없다. 또 전자화폐에서 흔한 이중사용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때문에 글로벌 결제 서비스 기업 페이팔에선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허용하는 등 국제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 화폐라는 것은 등락폭이 어느 정도 일정해져야 그 화폐로서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아직 그런 화폐로서의 기능은 좀 단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등락폭이 많을 때는 뭐 3, 4만원 이상씩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장 큰 단점을 가지고 있고. 핀테크를 통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돈을 쓸 수 있지만 편리한 만큼 보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중 78%가 보안에 대한 우려를 꼽을 만큼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결제 시스템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다 보면은 좀 보안 문제도 좀 걸릴 것 같고 그런 얘기 들으면 걱정은 되는데 일단은 편리하니까 그냥 인터넷 뱅킹을 사용해요. 내가 당하진 않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때문에 금융권에선 다양한 보안 정보 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것 중 하나가 생체 인식 기술. 생체 인식 기술이란 개별적인 생체의 특성을 인식해 보안 시스템에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 기술을 적용한다면 영화에서처럼 우리의 몸 자체가 인증수단이 되고 무엇보다 안전한 보안 체계를 갖추게 된다. 적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아주 높습니다. 뭐 지금 벌써 저희가 논의되고 있는 각종 관뿐만 아니고 뭐 미아 방지, 그다음에 낮은 것은 금융결제. 특히 이제 가장 많이 나갈 부분은 인베디드 시스템이나 각종 모든 핸드헬드 기기에 이제 탑재돼서 금융결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스마트폰이나 PC의 잠금 해제, 기업의 출입 통제 같은 보안부터 금융 서비스까지 생체 인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시장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생체 인식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11년 54억 달러를 기록했고
연평균 20%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생체 인식 시장 규모 역시 2018년에는 4천억 원 이상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업계 최초로 정맥 인증 방식을 선보였다. 국내 최초로 손바닥 정맥 인증 방식이 적용된 무인 스마트 점포. 디지털 키오스크이다. 센서에 한쪽 손을 올려놓으면 적외선 센서가 손바닥 피부 속 정맥의 패턴을 읽어내는 방식이다. 많은 고객들이 현재 지점에 오고 계십니다. 많은 고객들의 업무 처리를 원활하게 처리를 또 해드려야 되고 고객들 입장에서도 이 편리한 시간대, 원하는 시간대 업무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토는 24시간 365일 체계로 이 휴일 없이 고객들께서 영업시간 이후나 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공휴일에도 거래를 하실 수 있는 게 큰 특징입니다. 은행 업무가 종료된 늦은 시간이나 휴일에도 정맥 인증만 거치면 창구 직원을 만나지 않고도 통장이나 카드 발급, 펀드 등 다양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 손바닥 정맥은 다른 생체 인식 방식보다 높은 정밀도와 인식률을 갖고 있어 이미 일본 등 해외에서도 금융 거래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직장인이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오거나 아니면 좀 늦게 오면 은행 문이 닫혀서 뭐 생각만 하고 있다 며칠 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계에 와서는 바로 뭐 언제든지 정맥 인증 통해서 바로 업무 처리할 수 있어서 편리한 것 같습니다. 홍채 인식기가 개인의 홍채를 읽어내고 이를 통한 신체 정보로 신원을 파악하고 출입을 통제한다는 영화 속 이야기. 과연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이야기일까? 영화 속에서만 존재할 것 같았던 홍채 인식 기술이 국내 순수 기술력으로 완성됐다. 이곳에서 강력한 보안 생체 수단인 홍채 인식 보안 솔루션이 개발된 것. 그 홍채 인식은요, 이렇게 저희 보시는 그 홍채 인식의 카메라 파트에서 눈을 찍어서 찍은 눈을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인증하게 됩니다. 카메라 센서에 눈을 맞추니 간단하게 결제가 완료된다. 홍채란 사람 및 동물 눈의 일부 구조로서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 위치하는데 사진기의 조리개와 같이 빛이 동공을 통해 들어가는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 홍채는 인체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섬유조직으로 형성되어 있어 같은 사람이라도 오른쪽과 왼쪽 홍채가 다르다고 한다. 홍채 인식은 이와 같은 특징을 통해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홍채의 이제 최고 뭐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범용성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제가 생체에 비해서 특히 홍채는 그 범용적 적용이 가능한 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암호와 함께 아주 심플한 아이덴티파이입니다. 뭐냐면 이제 자기를 증명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죠. 거기에 기존의 암호화 방법, 다른 논리 보안들이 합쳐지면 기존의 강력한 논리 보안에다가 저희 그 홍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눈만 대면은 모든 그 사람이 이제 누구이고 이 사람이 결제를 확실히 했고 안정성이 보장됨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핸드폰 자체에도 홍채 인식 카메라가 내장된 생체 인식 핀테크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관련 업계는 모든 스마트폰에서 홍채 인식이 될 수 있는 모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 그 기술이 시험 단계에 있다. 인증이 되었습니다. 영화 속 장면이 현실화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인증이 되었습니다. 실물 없는 그 카드에서 그 보통 각 상점이죠. 각 상점의 포스에 연결해서 고객들이 왔을 때 실물 카드 없이 홍채만 가지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그런 그 결제 인증 수단이고요. 이 제품을 가지고 손쉽게 탈착을 통해서
홍채 인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웹사이트 로그인이라든지 금융 거래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증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홍채 인식을 이용해 금융 거래가 가능한 홍채 인증 자동화 기기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도입하고자 하는 것들은 홍채 인증, 바이오 인증을 통한 ATM 기구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눈동자, 즉 홍채를 가지고 실제 인증서라든지 아니면 본인 인증을 수행하는 그런 업무를 적용시켜서 하고자 합니다. 홍채는 나만의 고유한 신체적 특징을 암호로 이용하는 생체 인식 인증 시스템이다. 향후에 이제 스마트폰 안으로 홍채 카메라가 들어가고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가지고 금융 거래를 아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말 생활 속의 핀테크를 연결시켜 볼 생각입니다. 인증이 되었습니다. 내 몸이 복제 불가능한 암호가 되는 생체 인식 인증과 핀테크의 시너지가 만들어낼 첨단 보안의 세계가 기대된다. 소비자의 다양성과 어떤 차별성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서비스라든지 수익 모델을 만들 때에는 더욱더 이제 그런 생체 인식 기술이 생체 인식 산업이 중요한 그런 시장으로 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 금융 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는 핀테크 열풍. 지갑 속의 현금 대신 가상화폐나 생체 인식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우리도 새롭게 바뀔 미래의 삶을 준비할 때이다.